그리고 또 장점은 글쎄요. 이제 콧대만 높여도 예쁜 코가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박원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을 계획 중인 분들 중에 개방으로 할지 비개방으로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방, 비개방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방과 비개방 수술의 차이점은 절개선이 이렇게 비주에 있냐 없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콧구멍 안쪽의 절개는 동일한데 겉으로 보이는 비주라인의 절개 유무에 따라서 개방 그리고 비개방으로 나뉩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 모양이 괜찮은데 높이만 조금 낮은 분들에게는 비개방으로도 수술이 가능하십니다. 비개방 코 성형은 아무래도 시야가 좀 좁아요. 그래서 코끝 길이를 조절한다든지 뭐 휘어진 코를 바로잡는다든지 뭐 비대칭을 맞추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실리콘만 넣거나 아니면 실리콘에 귀염골 팁만 살짝 올려도 이제 예쁘게 나오시는 분들은 비개방 코 성형으로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비개방 수술의 장점은 흉터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장점은 글쎄요. 이제 비개방으로 하면 뭐 염증이나 구축 가능성이 적고 붓기가 덜하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건 좀 찬찬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붓기나 염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수술 중 조직의 조작 범위라든지 출혈, 정도, 뭐 소요된 수술 시간 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간단히 당연히 실리콘만 넣는다면 조작 범위도 좀 적을 거고 출혈도 적을 거고 수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비개방 수술이 부작용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 콧대만 높여도 예쁜 코가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높은 콧대보다는 콧대와 코끝의 조화라든지 코끝의 모양, 비순각 각도 이런 걸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조작은 개방법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개방으로 이런 조작들을 하려면 당연히 콧구멍 안으로만 절개해서 이렇게 좁은 시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시간이 과연 개방보다 덜 걸릴까요? 뭐 그리고 출혈이 있다면 지혈하기가 비개방이 더 쉬울까요? 뭐 꼼꼼히 지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당연히 개방이 더 많은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비주의 흉터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이때까지 솔직히 이제 비주 흉터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또 요즘은 예전처럼 비주에 이렇게 가로로 찍 절개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흉터 성형할 때처럼 W 모양으로 지그재그로 인시전을 넣거나 이제 역 V 모양으로 절개를 하면 한 두세 달 정도 뒤에는 거의 흉터는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독 이제 비개방 코 성형을 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코가 좀 휘어 보인다고 하세요. 이제 실제로 비개방 코를 하시고 재수술 오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코가 좀 이제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 있어요. 이거는 콧구멍을 한쪽만 열든 양쪽을 다 열든 의사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주로 오른쪽 박리가 많이 되고 이제 팁 수술할 때도 오른쪽으로 꺼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개방 수술의 한계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코 성형 할 때 대부분의 케이스를 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의 코는 낮고 좀 들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콧대 높이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코끝 길이를 좀 조절해주고 펑퍼짐한 코끝을 모으고 조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높이만 개선하고 싶은 경우는 비주절개를 하지 않고 비개방으로도 가능하시니까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